벌써 4주차 마지막 레슨입니다. 오늘은 이 짧은 클럽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레슨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짧은 클럽은 과연 어떻게 치면 방향성도 좋아지고 거리감도 잘 맞출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솔직히 이 짧은 클럽, 특히 숏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이버와 긴 클럽, 롱아이언처럼 조금 휘둘러 치기가 조금 힘들죠. 왜냐면 클럽이 좀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휘둘러 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조금 미스가 많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윙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야지 잘 뭐 거리 방향성이 맞는 것이 아니라 짧은 클럽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요령만 알고 계시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레슨을 손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하체 리듬을 조금 활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많이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하체가 많이 오른쪽 왼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짧은 클럽은 아무래도 길이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히 스윙의 템포가 빨라질 수가 있다는 점 꼭 명심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저의 스윙의 템포를 한번 잘 보면서 템포 어떤지 좀 봐주세요. 너무 간결한데요? 와, 간결한가요? 네, 간결합니다. 좀 빨라지는 듯한 느낌을 혹시 보셨나요? 급해진다는 느낌보다는 스윙에 대한 느낌 조금 깔끔해지면서 제가 말한 대로 좀 간결해지는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여유롭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연습을 안 하고 이렇게 필드를 또 갑자기 나가다 보면 특히 이 숏아이언 같은 경우는 내가 꼭 핀에 붙여야겠다라는 이 욕심이 과한 나머지 솔직히 템포가 좀 상당히 많이 빨라지게 되거든요. 프로인 저도 상당히 빨라지는데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일반 골퍼분들께서는 얼마나 빨라질지 상상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 템포를 여유 있게 내려오는 템포, 올라가는 템포를 여유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하체의 리듬을 조금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내가 너무 상체에 의존한 스윙 말고 이 하체로 리듬을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어드레스를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보통 뭐 기본적인 어드레스는 약간 뭐 어깨 넓이보다 조금 좁게 서고 공이치 오른쪽에 두고 자 약간의 뭐 핸드 퍼스트를 하고 이렇게 선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하체의 리듬을 찾기 위한 자 이 연습 방법은 자 어드레스 때 다리를 모으고 서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른발이 살짝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중심도 살짝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거는 지금 리듬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몸이 조금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서 자, 헤드가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왼쪽 발이 왼쪽으로 살짝 가면서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중심도 살짝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자, 이동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굳이 큰 스윙, 빠른 스윙 하실 필요 없고요. 다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가면서 자, 오른발이 가면서 탑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왼발을 보내는 타이밍에 우리가 다운 스윙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른손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내가 빠르게 다운스윙이 이루어지지 않게 이렇게 템포를 찾으시는 건데요. 다시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탑에서 내려올 때 템포가 상당히 여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해지거나 스윙의 템포가 상당히 빨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기도 전에 내려오려는 자 강하게 세게 멀리 자 이 짧은 클럽도 멀리 내보내시려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스윙의 길도 상당히 엎어서
앞쪽에서 아웃사이드로 들어오는 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체를 자 모아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나의 체중도 살짝 오른쪽으로 갔다가 탑에 탑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왼발이 왼쪽으로 디뎌 주면서 자 체중 이동이 되는 걸 느낀 후에 그 다음에 다운스윙 피니시까지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신다면 내가 상당히 올라가기도 전에 탑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운스윙 되면서 미스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리듬을 보여드릴게요. 다운스윙에서 왼발이 먼저 디뎌지니까 백스윙 탑에서 덤벼질 위험이 확실히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네. 딱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짧은 클럽을 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시는 것이 정말 빠른 템포예요. 왜냐하면 클럽의 길이도 짧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를 갖기란 그럼 내가 스윙을 되게 천천히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또 천천히 하면 내가 쳤던 스타일의 그 템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이 더 안 맞을 것 같고 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더 큰 실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오는 자 이런 템포 발로 리듬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면 급해지는 템포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체로 하체의 리듬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하셨다면 자 그 다음은 바로 이 오른쪽 팔꿈치에 답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팔꿈치의 답이란 바로 이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은 딜레이를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스윙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팔꿈치를 좀 늦게 접으라는 뜻인가요? 네, 제가 지금 제가 스윙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를 딱 픽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른쪽 팔꿈치를 상당히 빨리 접었어요. 네, 빨리요. 네, 지금은 빨리 접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스윙 한번 다시 보실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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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나는 잘 모르겠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차이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 제가 연달아 그럼 두 개를 스윙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오른쪽 팔꿈치 조금 빨리 접어볼게요. 획 하고 들려버리네요. 자, 오른쪽 팔꿈치를 조금 빨리 접어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오늘 바로 레슨을 해드릴 오른쪽 팔꿈치를 약간 피면서 접혀지는 자, 이 타이밍을 조금 딜레이 시켜볼게요. 굿샷. 자, 여러분들이 이 레슨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억하고 이 레슨을 들으셔야 될 부분이 자, 이 짧은 클럽은 스윙의 아크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클럽이 가장 길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스윙의 아크를 크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조금 크게 자, 스윙이 이루어지겠지만 이 짧은 클럽 같은 경우에는 자, 말 그대로 짧은 클럽이잖아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스윙의 아크가 작아지기 마련이에요. 자 이렇게 작아지기 마련인 이 클럽을 여러분들이 자 오른쪽 팔꿈치를 일찍 접으면서 탑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저 우리가 몸의 회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팔로만 들어서 아크가 더 작아지는 자, 이런 탑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회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공을 치려면 자 다시 왼쪽으로 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던 팔만 내려오면서 자, 몸의 회전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오른쪽 팔꿈치를 조금 약간 펴주면서 끝까지 펴준다는 느낌으로 탑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드레스를 할 때 보면 자, 왼쪽 팔은 좀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있고 그리고 오른팔은 어떻게 해요?
자, 오른쪽 내 옆구리 쪽에서 자, 옆에서 들어가면서 자, 그립이 잡혀지게 되면 자, 왼팔은 쭉 펴져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오른팔은 어떻게 돼 있죠? 살짝 힘이 빠져서 팔꿈치가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그렇죠. 구부러져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오른 팔꿈치를 일찍 접으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몸이 회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회전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 손은 지금 허리까지는 와 있지만 클럽 헤드 같은 경우에는 내 손보다도 밑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손에 약간 수평으로까지밖에 올라오질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코킹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탑을 올라가게 되면 위에서 상당히 많이 손목에 힘을 빼면서 출렁이면서 자, 지금 보시면 출렁였다가 다시 풀리게 되는 자,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인위적으로 손을 많이 쓰거나 많이 돌리면서 오히려 자, 머리 쪽으로 쏠리는 자, 이런 스윙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테이크백 할 때 내가 일부러 접으려고 하지 마시고 살짝 힘이 빠져 있는 팔꿈치를 자, 끝까지 계속 쭉 편다고 생각을 하시고 탑에 올라가줘도 오른쪽 팔꿈치는 저절로 접혀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일부러 접으려고 하지 않아도 탑에 올라가면 왼팔의 길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혀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일부러 시작할 때부터 자, 이렇게 접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윙의 아크도 당연히 작아지겠죠. 자, 팔꿈치가 쭉 계속 쭉 피는 듯한 힘으로 쭉 피면서 올라가도 저절로 접히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오른쪽 팔꿈치를 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오른 손바닥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 그립을 누르게 되고 그리고 가상의 오른쪽에 있는 벽을 미는 듯한 느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목의 각도 상당히 잘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각이 잘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다운스윙할 때 오히려 손목도 덜 풀리게 된다는 점. 일찍 접어서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쭉 휘는 듯한 느낌으로 자, 오른쪽 자, 손바닥이 이 벽을 쭉 미는 듯한 느낌으로 탑에 올라가도 저절로 접히게 되니까 여러분들 오른쪽 팔꿈치 꼭 쭉 휘면서 올라가는 거 꼭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려오는 템포, 올라가는 템포를 여유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하체의 리듬을 조금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서 자, 헤드가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왼쪽 발이 왼쪽으로 살짝 가면서 이동을 해놓은 상태에서 짧은 클럽은 스윙의 아크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른쪽 팔꿈치를 조금 약간 펴주면서 힘이 빠져있는 팔꿈치를 쭉 편다고 생각을 하시고 탑에 올라가줘도 우리가 오히려 오른 손바닥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 그립을 누르게 되고 가상의 오른쪽에 있는 벽을 미는 듯한 느낌이 자,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레슨을 해드렸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바로 손목입니다. 네, 저도 약간 좀 손목을 조금 쓰는 스타일의 골퍼여서, 자, 이 쇼다연을 이렇게 샷을 할 때 조금 미스가 많은 편이어서, 저도 이것저것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 릴리스의 동작을 조금은 자제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릴리스의 동작을 자제? 근데 프로 선수들의 스윙을 보게 되면 자, 치고 나서 자, 이렇게 쭉 뻗어서 피니시까지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자, 이런 로망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팔을 쭉 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손을 돌려야 돼요?
어느 지점에서 이 릴리스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자, 이 짧은 클럽 쇼다이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릴리스 동작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릴리스 동작을 이제 과하게 했을 때와 조금 자제를 했을 때의 스윙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화면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진 않을 텐데 제가 구간 구간 좀 잘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리스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자, 손이 뻗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릴리스 동작이 자, 지금 보게 되면 오른쪽 제 손바닥이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버나 이렇게 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치고 나서 바닥을 보게끔 헤드가 로테이션, 손이 로테이션 돼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짧은 클럽이 자, 릴리스 동작을 인위적으로 일부러 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자, 헤드가 많이 닫히면서 왼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거죠. 자, 긴 클럽,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드까지 공까지 와서 우리가 공을 치려고 하지 말고 자, 다운스윙 시작할 때 미리 공을 친다라는 느낌으로 쳐야지만 오히려 더 잘 맞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긴 클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빨리 일찍 공을 치려는 의도가 생겨도 클럽이 길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헤드까지 가는 반응 속도가. 하지만 짧은 클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을 조금 일찍 사용하려고 했을 때 짧다 보니까 헤드가 미리 덮이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릴리스 동작을 일부러 하려고 했을 때 누구나 공에서 손을 돌리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미 나는 치고 나서 돌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자, 임팩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상당히 왼쪽으로 시작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잘 뿌려주고 잘 던졌는데 왜 공이 왼쪽으로 많이 가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일부러 손을 돌리려고 하는지 내 손바닥이 자, 이 바닥을 많이 향해서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왼쪽까지 안 씁니다. 자, 어떤 현상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뭔가 좋지 않은 현상일 것 같긴 한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손의 동작이 빨라지거나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들 생크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거였네요. 네. 아니,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왜 생크가 나는지 제가 그 길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그랬죠. 아까 우리가 치고 나서 손을 돌리려고 했을 때 우리는 자, 임팩트 순간에 돌리려는 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 전에 손이 반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탑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와서 나는 손목을 돌리고 로테이션, 릴리스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손이 이미 써지면서 우리가 공 쪽으로 오는 헤드의 길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위에 앞쪽으로 네. 가게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탑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그다음에 공까지 오는 길에 내가 로테이션을 할 거야 릴리스 동작을 할 거야 하면서 손이 일찍 써지게 되면 자, 공보다 헤드가 앞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넥 쪽에 맞는 자, 이런 생크를 상당히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크가 너무 많이 나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손목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손목의 돌림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대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이 손의 감각으로 치는 골퍼여서 이 생크의 위험성을 항상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자, 필드에서 생크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생크를 내게 된다면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머리가 하얘지실 거예요. 자, 그럴 때 내가 이 릴리스 동작, 손목이
손목을 돌리려는 동작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릴리스 동작을 좀 자제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떤 식으로 쳐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을 이렇게 돌리려고 했을 때 손바닥이 자, 바닥을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치고 나서 우리의 손바닥은 바닥이 아니라 살짝 타겟 쪽으로 갈 수 있게 탑에 올려서 내려와 놓고 자, 손바닥이 바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 타겟 방향으로 조금 더 가줄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탑에 올려서 다운 스윙까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손바닥이 자, 바닥을 보지 않고 타겟으로 갈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만 멈춰도 상관없어요. 뭐 20m, 30m만 나가도 상관없거든요. 자, 이 긴클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손목이 자연스럽게 자, 던져지면서 자, 살짝 손목이 써지면서 타격이 돼도 상관은 없지만 이 짧은 클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손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살짝 손을 자제해주면서 손목의 사용을 자제를 해주면서 내 가슴 상체 그리고 하체가 약간 일체되게 같이 돌았다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임팩트 되고 같이 피니시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쇼다이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릴리스 동작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위적으로 일부러 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자, 헤드가 많이 닫히면서 왼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죠. 손목을 돌리고 로테이션 릴리스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손이 일찍 써지게 되면 자, 공보다 헤드가 앞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넥 쪽에 맞는 자, 이런 생크 치고 나서 우리의 손바닥은 바닥이 아니라 살짝 타겟 쪽으로 손목의 사용을 자제를 해주면서 상체 그리고 하체가 같이 돌았다가 같이 피니시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